나에게 맞는 스타일은 과연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미용실에 찾아와 주시고 상담 받으시는데 자리에 앉으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은 저에게 맞는 스타일이 뭘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고 저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용실에 가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께서 이것만큼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럼 반대로 저한테 맞는 헤어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는 제가 거울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디자인을 제 눈에는 예쁘다, 혹은 이게 나에게 맞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남들이 저를 봤을 때 디자인이 어울리면은 그게 뭔가 객관적인 의미에서 접근이 된 걸까요? 되게 어렵고 애매하죠. 디자인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무조건 갈리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내 눈에 거슬리거나 거울을 봤을 때 신경이 쓰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무리 비싸고 예쁘다고 한 디자인을 내가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된다는 소리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아님, 저에게 맞는 스타일이 뭐예요?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해볼게요. 각 사람마다 고유의 에너지와 색깔과 특징과 두상과 모류와 모질 등등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조건을 부합하기 전에 고객님이 먼저 두상을 파악을 하고, 두상형과 얼굴형, 즉 눈썹 위에 두상형, 눈썹 기준 아래 얼굴형,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니 우선 두상형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통 대부분의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은 자기 본인의 얼굴이 길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둥글다고 많이 느끼고요. 남이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울 봤을 때 둥글면 둥근 거고 긴 거는 긴 거야. 그럼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손님분의 이야기를 듣고 길다고 표현하셨으니까 긴 두상에 맞춰서 디자인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약간 고집을 부리면은 첫 단추가 어긋날 수 있으니 일단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기 전에 상담을 조금 더 깊게 해야겠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람은요 두상형이 기신 분들이 있고 얼굴형이 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기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의 특징은 귀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두상이 올라가는 이 높이가 높으신 분들을 두상형이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귀 꼭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길다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제 얼굴형이 하악 쪽에 길거나 이 코 자체가 기신 분들이 본인이 거울 봤을 때 길다고 느끼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객님께서는 두상형이 이러이러하시고 얼굴형이 이러이러하시니 후블럭의 경우에 후블럭 높이는 이 정도 길이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후블럭이 아닌 원블럭인 경우에는 층에 대한 높이가 이 정도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여러분들 감 잡으셨나요? 사이드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머리는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두상이 둥근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의견을 수렴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판단과 디자인이 나와줘야 이 스토리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죠. 상담, 과정, 결과물까지. 그래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뭘까요? 하기 전에 나에게 맞는 사이드, 높이, 뒷머리 크고 높이, 앞으로 곱슬기에 있는 리치 컬의 형태 모양, 그리고 윗머리의 층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등등 이 모든 조건들을 하나로 갖췄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즉 나에게 맞는 높이와 층과 길이감과 질감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베이스 조건으로 구축이 되어야 거기서 파생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에지 스타일, 가르마, 밴디, 섀도우, 베이비, 뭐 윈드컬 엄청 많죠. 그 스타일링이 나오기 전에 그 스타일링을 만들 수 있게끔 손님분이 오셨을 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구간별로 알려드리는 것이 듣는 고객님의 입장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실 거고
거기에 따른 신뢰가 찾아오실 거고 그 신뢰를 우리가 잡고서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 손님과 나랑 같이 만든 디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님분을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소통 방식, 대화하는 능력,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손님분들 그리고 미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할 거 없이 자리에 앉으시면 눈 감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이러고 보세요. 저만의 요즘 하나 꿀팁이 있다면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시거나 머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머리를 감고 나오셨을 때 드라이기를 쥐어드려요. 그러면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집에서 하시는 습관대로 손버릇대로 하던 대로 머리를 한번 말려보세요. 그 습관과 버릇에 맞게 이제 커트를 다시 도와드리거나 조금 더 스타일링 잡아드릴게요. 그런 것들 같이 수정하면서 도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니까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함께 같이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운영하면서 나온 팁이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저희 로에즈 먼데이에 방문해주시는 모든 고객님께서는 혹시나 머리 말릴 때 제가 한번 말려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드릴 테니까 뭔가 선이 조금 틀어졌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해주세요. 바로 수정해서 끝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머리가 이쁘거나 마음에 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우리 헤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행복해서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 금강연화였고요. 다른 더 정보나 여러분들께 드릴 셀프 헤어스타일이 있다면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